안녕하세요. 레진아트 강사 최하나입니다. 오늘은 여러 디자인의 반지를 만들어 보겠습니다. 먼저 필요한 재료는 UV 레진, 반지 몰드, 금박지, 드라이 플라워, 파츠, 조색제, 나뭇꽂이, 사포, 장갑, 그리고 UV 램프가 필요합니다. 레진이 손에 묻지 않도록 장갑을 끼고 몰드에 UV 레진을 넣어줍니다. 기포가 생겼다면 나뭇꽂이를 이용해 기포를 터뜨려 주세요. 첫 번째로 드라이 플라워만 넣어 반지를 만들어 줍니다. 핀셋을 이용해 몰드 사이로 넣어주고 반지 옆면을 보면서 간격을 알맞게 조절해 줍니다. 작업 시 생기는 기포는 꽂이를 이용해 터뜨려 주세요. 그래야 더 완성도 높은 반지가 만들어집니다. 두 번째는 드라이 플라워와 금박지를 이용해 만들어줍니다. 첫 번째와 같은 방법으로 드라이 플라워를 배치해주고 그 사이사이로 금박지를 넣어줍니다. 세 번째는 금박지와 조색제를 이용해 만들어줍니다. 먼저 금박지를 12시, 3시, 6시, 9시 방향에 넣어주고 조색제를 꽂이에 살짝만 묻혀 사이사이에 넣어줍니다. 네 번째는 조색제만을 이용해 만들어줍니다. 꽂이에 조색제를 묻히고 몰드에 골고루 발라준 뒤 레진을 넣어주고 앞뒤로 경화시켜줍니다. 다섯 번째는 파츠를 이용해 만들어 줄게요. 레진을 채운 후 핀셋을 이용해 파츠를 넣어줍니다. 몰드 옆면을 보면서 파츠 간격을 맞춰주기만 하면 끝! 경화가 완료되었으면 몰드 바깥쪽 부분은 바깥으로 밀어주고 몰드 안쪽은 안쪽으로 당겨주면서 분리시켜준 뒤 탈영해줍니다. 매끄러운 표면을 위해서 사포 작업을 해줍니다. 사포 위에 물을 묻히고 갈아주시면 먼지가 날리지 않아 작업이 용이합니다. 한쪽 방향으로 원을 그려가며 사포질 해주세요.
사포 작업이 끝났으면 반지 표면에 광택을 내줍니다. 붓에 레진을 묻혀 얇게 발라주고 골고루 경화시켜줍니다. 옆면을 코팅할 때는 가위에 끼워서 작업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반지가 완성되었습니다. 나만의 조합으로 다양한 반지 만들어 보세요. 그럼 다음에 또 만나요.